현재 이제 586 세대, 586, 그게 일단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발적으로나 이렇게 제어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겠네요. 절제란 건 없죠. 절제란 게 없겠네요. 그 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남방 불교의 그 명상법에 윗바사나 명상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뒤통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서 저놈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저놈 한쪽으로 빠지네. 그 반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두 번째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내가 과연 옳은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도달했다는 이 경지가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건가? 그걸 항상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거는 맹물보다는 낫다고 할지는 몰라도 잘못 가지면 이념처럼 신념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끊임없는 칸트적인 그 이 불가지론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과연 아는가 그 묻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대 때 별로 책도 안 읽고 주입받은 사상인지 이념인지 신념인지 하는 거에 완전히 거기서 정지를 한 거예요. 이게 나는 다 됐다. 정지가 됐다. 난 도통했다. 거기서 정지가 돼. 적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그러니 지금 50이 길은 사람들 이제 60 바라보는데 무려 한 이 40년 이상을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화수가 되겠네.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왜 이제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학문이라는 게 끝없이 의심하는 거. 불가지론. 회의. 끝없는 회의. 그런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진정.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은 이제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멈출 재간이 저는 없다는 상당히 비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민심이 돌아서면 아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었어요.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뭐 제가 이거 없어요. 아 이번에 박지원 씨 국정원장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청문회는 왜 합니까? 그리고 그냥 바로 덮어씌우고 너는 떠들어라. 조작했다. 떠들어라. 조국 형이 조작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그건 본인의 얘기고 대통령 입장에서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하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내가 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자주 사과를 했어요. 잘라버리고 도마방 꼬리 자르듯이 누가 조금 많이 신으면 탁 잘라버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너희는 떠들어라. 결국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절제라든지 자제라든지 성찰이나 제어라든지 없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운명 지어진 그 충돌이 운명 지어져 있죠. 운명 지어진 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과 달리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사사건건에 참여하는 국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서울 대학생들이 선언을 발표한다면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대안 세력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게 이제 걱정인데요. 이게 이런 그 정치 판도가 편성된 데에는 국민들이 뭐 운동권 사람들이 썩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통당은 더 싫어. 그래서 찍어진 게 있고 예. 심지어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이 있어요. 걔가 한번 그래요. 쟤들끼리 근데 운동권 이게 잘못했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은 더 나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저런 프레임, 국민적으로 프레임을 딱 씌우는데 아니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와서 닿는 것이 네. 운동권이 절대 내가 좋아서만은 아니고 이
기성 그 정당,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더 싫어. 그래서 거기도 못 주겠어.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에라 이제 그래서 진보한다니까 한번 찍어봐라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무라 할 수만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저는 뭐 그래도 이게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비난도 하지 않고 선거 때는 꾹 참고 황교안 씨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크게 비판 소리 안 내고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주 되겠느냐. 근데 왜 안 되, 내가 그 회의하느냐면은 도무지 전투 의지가 없어요. 전에 그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습니까? 그냥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설 필요 없이 야당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면 됐어요. 지금 네. 그런 야당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군요. 네, 이 대한 세력이라도 확고하게 아, 저 사람들이 싸워주면 그 저 사람들만 이기면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이게 절망적이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꼭 같은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니 지도부가. 웰빙입니까? 아니면. 뭐. 웰빙 측면도 있고요. 말하자면 이거 출세파들이 전부 간 거거든요.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대배. 그 이제 야당, 여당, 운동권 하는 경우는 20대부터 형무소 들락날락 하면서 목숨 바쳐 싸운, 싸움꾼들. 직업 싸움꾼들이 돼 있는데, 이쪽 그 보수당 쪽은 선남 선녀, 동남 동녀들이 전부 가가지고 뭐 그거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간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시험 봐서 합격돼서 좋은 출세하다가 국회의원이나 한번 돼볼까 하고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몸에 이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싸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첫째 있고 또 하나는 일부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권 앞에 쓰면, 운동권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요? 하는 식으로 안철수가 대표적인데, 대학 다닐 때 데모는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잡혀갈까봐. 근데 이 다른 동료들은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그냥 형무소 들락다 그러면서 싸우거든. 이게 잔뜩 열등감이 든 거예요. 주눅이 들고. 그래가지고선 은근히 그 운동권만 보면 가산점을 주고 은근히 져주고 그래 니들 잘해 전부 이런 심리가 몸에 배가지고 그 일부가 안철수 중간당뿐만 아니라 미통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 아니야.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보수 아니고 나도 학생 때는 조금 했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씨 야당할 때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고려대학에서 학생으로 다녀서 좀 봐줘 그랬다고요. 그것처럼 그 열등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지켜보셨어요? 아니 그 신문에 난 거니까요. 신문에 난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근데 이 대통령이 조금 그런 시각이나 관점 같은 게 조금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가 실용주의자들이니까. 아니 실용주의는 전 중도 실용주의라는 것이 이게 그 영어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가 뭐라 그럽니까? 미들 오브 더 로드 프라그마티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제정치의 족보가 없는 용어예요. 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선이 있는데 그 족보가 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되죠. 말이 아니고 번역도 잘 안 되는 용어를 중도 실용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박형준이라는 사람은 한번 우연히 만나본 적은 있지만 그거는 박형준 씨가 많이 딴 것도 다 손을 많이 댔죠. 이번에 한교환 씨도 결국은 한교환 씨도 예,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스스로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너희들이 제1당이고 우리는 우당이다. 북한의 노동당이 제1당이고 사회민주당이 우당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그 실망감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이제 실용을 내세울 때 그때 참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이념적인 그런 배경, 기둥이나 배경이나 지형도나 이런 게 없으면은 뭘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렇죠. 방향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당명을 바꾸는데
민주는 저쪽 사람들이 가져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거는 민주 넣을 게 아니고 반드시 자유를 넣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감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좀 틀렸습니다. 개인적인 그 양반하고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거론해서 뭐 얘기하는 건 좀 피하겠습니다. 예. 자유하고 민주라는 근데 이제 민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지, 자유주의와 절연된 민주주의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존 로크의 흐름이고 하나는 잔자크 루소의 흐름입니다. 이 존 로크의 흐름이 미국 건국 이념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가 존 로크의 사상이에요. 그건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 이 법치주의, 삼권 분립이죠. 근데 이 루소 계열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 자코방당의 입장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데가 볼셰비키 초기에 그 러시아의 그 이 극좌적 혁명주의라든가. 이게 전부 이 잔자크 루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파시즘, 나치즘으로도 갑니다.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를 붙여야 돼요. 반드시 자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붙이면 그게 군중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군중 독재는 군중이 직접 하는 독재가 아니고 뒤에서 어떤 놈이 군중을 조작해가지고선 독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촛불 집회나 이런 거에 혼이 나고 나서도 그 당명에다가 미래통합당 당명에다가 민주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한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옛날에 참 괜찮았어요. 그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그걸 버렸으니까 이제 어쨌든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좀.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그럼 무언 당이냐? 뭔 정도의 짬뽕당이냐? 짬뽕당. 무색무취당? 무색무취당. 그러니까 지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 당명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칼라도 중요하죠. 그게 규정을 하거든요. 네. 칼라도 이게 터미널로지잖아요. 터미널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칼라라든지 터미널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 그럼요. 그 유명론이라는 건데 네. 명분이 명색이 있어야 실체도 있는 거지. 실체만 있고 형식은 없다? 아이고 안 그렇죠. 어디에 담느냐 하는 거죠. 어느 그릇에 담느냐. 아, 그런 걸 보면은 참 뭐 저렇게 중요한 것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난 3개월이나 아니면 뭐 어제 오늘만 일 보면은 어제 11개 통과시키게 돼요. 11개. 네, 오늘 29일 날 법사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러면 4년 동안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럼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뭐 세비 축내고 다 그 사람들 알아서 네. 다 그냥 하면은 맨날 그냥 항의하고 그다음에 퇴장하고 항의하고 퇴장할 거. 그래서 미통당이 그렇게 좀 믿을 수가 없다 할 경우에 그럼 또 그럼 대안은 뭐냐? 예, 그게 묻고 싶거든 제가. 그게 이제 저로서 뭐라고 딱 이렇게 내놓기보다도 이걸 양 그럴 때는 불가피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또 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국민들이 예,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1989년에서 1991년 예, 3년 사이에 인간띠를 이루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민속 축제에서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소련군 탱크를 막아섰어요. 대단하네요. 그 발트 3국의 아주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영어로 하면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그게 이제 말하는 그 세 나라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죠, 시청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지금도 네. 다 살림. 지금 독립국이죠. 지금도 독립국인데 살림이 좀 괜찮은 지역 가운데 하나 같은데. 그렇죠. 이 발트 3국. 발트 3국. 왕국. 참 아름다운 곳이죠. 발트 3국이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스웨덴이나 이쪽 그 그쪽 어디죠? 예, 러시아 쪽 대륙의 예, 연기지만 예. 그쪽이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숨죽여 살다가 독립할 때 그 뭐 독립군이 있습니까? 뭐 무장 뭐 빨치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간띠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응? 어떤 때 꽃도 던지면서 이 소련군 탱크 앞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했구나. 네, 그러니까 다 숭고한 거죠. 숭숭고한 이제 그런 또 4.19 때도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걸 내가 뭐 선동하고 부추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다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고 의사 표시를 하라 이거예요. 국민의 의사 표시. 그러니까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또 이 대한민국은 참 잘 만든 나라인데 그런 대로 참 잘 만든 잘 나라. 만든 나라예요. 지금 서양 애들이 한국이면요 K-팝에 우선 뿅 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여행을. 그러면 지하철 돌아가는가며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한국이 이렇게 그래도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저는 뭐 팔팔 달릴 때마다 그냥 생각이 그냥 그래 말이야. 참 이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에 방송할 때 보면 그냥 그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눈물이 흘려서 그냥 방송을 못 하려는 거예요. 그 잘난 잘 만든 나라를 이렇게 그냥 그리고 망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친일파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제국주의 앞잡이 친일파의 나라라는 건데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친일파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 보십시오. 공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이 대기업의 그 월급쟁이들 그냥 휴가도 반납하면서 여름에 열사의 땅에서 쩔쩔 땀을 흘려가지고선 열심히 별 보고 그야말로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휴가 반납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여기 보이는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거예요. 친일파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친일파는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대한민국 그 네이션 빌딩 이게 전부 월급쟁이로서 근로자로서 학교 선생으로 학자로 정책가로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렇게 다 우리가 만든 건데 이거를 친일파가 만든 거다 해서 일체 뿌리부터 부인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의사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교수의 정교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6천 명이 모여서 예, 예. 사회 참여하는 교수들의 그 현실 참여 내지는 발언. 예. 또 이 각종 그 지식인 이 장성 모임이라든가 고교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다 못해 위기의식을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 또 서울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붙이고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지금 미통당이라는 게 저렇게 무력화된 이 상에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